생각을 할 때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몸이 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다. 마음이 편하시네. 근데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난 몸이 불편해가지고 저러,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으로 내 몸에 상처를 내.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지금 뭐 얼른 얘기해서 우리 그 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도 못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그런 사람을 생각해봐라. 이거. 네. 아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뭐 여기 와서 강의도 듣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네. 네. 난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도 되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꽃집에 갔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나 모르고 꽃집에 갔는데 꽃 파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뭐를 사시려고 하십니까? 꽃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한마디 딱 무슨 말을 하냐. 아줌마는 꽃장 사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꽃장 사러 하면 안 될까? 손님 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아니, 손님이 꽃주인 보고. 꽃주인 보고. 아주머니는 꽃집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집 주인이 생각할 때 왜 내가 꽃장 사러 하면 안 될까 하고 의문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점쟁이냐고 묻겠네. 황당하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꽃이 아니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만 봐라. 아름답다. 유머. 네. 꽃이 아주머니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꽃장 달아면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덤불 하나씩 더. 배웠어? 앞으로 끌게. 자,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꽃집 아주머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꽃집 아주머니도 좋고 나도 좋고. 제가 시골 이쁜 아줌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맛있는 거죠? 예. 같은 김치 같은 고추장을 달라고 할 때도 이쁜 아줌마 해버리면은 그냥 뭐 없는 것도 가지고 와요. 근데요 그게 본인이 알잖아. 이쁘지 않은 거 같고 이쁜 이쁜 아줌마라고. 안 그래요.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안 그래요. 유성에 가면은요 콩나물집이 있어요. 콩나물집. 근데 남 주체들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쁜 이모라고. 이모라고. 예, 이모 이쁜 이모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콩나물집에 가면은 이렇게 좀 몸이 좀 부대하신 아주머니가 중년 아주머니가 이제 그 홀에서 서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 아주머니 그 이쁜 아주머니나 꽃장님도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뻐요. 내가 이뻐요 하고 물어봐. 아 그럼요. 내 눈에는 이렇게 이쁜 사람 대전에서 몇 못 봤어요. 오해의 사람은 또 따로. 네. 이렇게 이쁜 사람 내가 대전에서 몇 사람 못 봤어요 이래 버리니까요. 거기서 원래 꽃이랑 안 된대요. 그런데 꽃이랑 갖고 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머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유머로도 생각하지만 생활 속에 이런 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스스로 나가버려. 저절로 나가버려. 그러니까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정물사님 정말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신탄에 사는 아주머니가 간지러워서 신탄에 사는 아주머니가 화통
아프요. 네. 그러니까 화투형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쁘겠죠, 그죠? 화투형이니까 이쁘겠죠. 망신하게. 네. 영향. 근데 신랑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적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이? 해병대를 제대를 하고서는 뭘 했는가 하면 노가다 일을 했어요. 철근 같은 거를 노가다 일을 했어요. 근데 화투형이다 보니까 성격이 화려하니까 옷도 메이크업이 많이 입어. 옷도. 그러면 젊어서 신랑이 돈 벌고 할 때에는 메이크업을 입었든지 뭐를 입었든지 다 중고를 해가지고서 화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서 신랑이 돈도 못 벌지. 아들 나이 먹었는데 장가도 못 가지. 그 돈을 써야 받는데 돈은 없지라 이렇게 맨날 뭐가 나와요? 하소연만 나와요. 맨날 하소연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이제 차를 타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신랑을 막 욕을 하는 거야.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은 또 시동생인가요? 예. 시동생하고 그 부인이 이제 누구여가고 동서관이죠, 그죠? 동서관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군인이었을 때 이렇게 만났는데 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어디 그 산골 어디로 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감금을 해놨대요, 남자가. 지금 같으면 그렇죠. 한 열흘 동안을 감금을 해놨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난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이쁜 게 지라고요? 아주머니 이쁜 게 지지. 아주머니가 잘못했구먼 내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이쁜 게 되지. 만약에 아주머니가 안 이뻤으면 그 양반이 노한테 납치해가지고서 열흘씩이나 감금하거냐. 야, 이 아주머니가 나, 저기, 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만은 뭐야, 이제 세상에 나를 해가지고서 울리고 웃고 하는 웃기는 사람은 아저씨밖에 못 봤지. 응? 막 신랑한테 막 먹으라고 막 그랬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서 막 얼마나 그냥 막 돈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냥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줘버리니까 그냥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울리고 웃기고 한 사람은 아저씨. 식당이네? 예? 식당은? 놀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생활이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거예요. 얼른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성격은 화려하지. 좋은 것은 갖고 싶지, 이거는 없지. 그래 놓으니까 맨날 속만 그냥 뒤집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생활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나와요. 대중산 가보셨죠, 대중산? 그 통남집 가보셨죠? 거기 가면 유승렬 회장이라고 그분이 거기 55만 평이더라고. 55만 평. 한 필지에 있고요, 땅이. 근데 통나무집 짓고 이쪽 밑에다가 수영장 짓고 올라가는 데는 또 겨울 그 저기 저 썰매장 만들어 놓고 그 안골짜기로 들어가니까 뭐 전부 다 캠핑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거기 와가지고 대동산을 한눈에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게 장소가 그 산 중턱에서 이렇게 전체가 대동산 전체가 다 보는 그런 자리에 와서 고르바초프가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가고 그 밑에 통나무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왔어요. 술에 고르바초프 그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다가 고르비 광장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고르비 자호관 방 그런 자호관 표차에 놨어. 예, 고르비 광이라고 해놓고 그래가지고서 그 유승열 회장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르비 하나님보다 그분이 목화형인데. 대무병, 대화, 화도 크고, 간도 크고. 그렇게 못장이, 못동 못장이 아니야. 거기다 또 뭐가 있었는가 보면, 유진산 씨라고 그 전에 국회의원, 유진산, 유한열이. 그 유한열이하고는 사촌이 아니고, 유진산 씨가 자주 나왔어. 그랬는데, 서울 흑석동에서도 그 3만 평을 팔아갖고 그 상을 샀다는 거예요. 55만 평. 그렇게 이 사람은 대포도 큰 데다가 돈도 있지, 거기다 또 권력까지 다 업고 있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요. 호랑이가. 그래서, 아유, 회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 이렇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같이 진짜 배포도 있고 이런 분이나 이렇게 아까 나한테 저도 물어봤는데 그랬더니만 나이가 나보다 한 서너 살 죽을 거야 아마 67, 6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를 주고 또 사탕도 한 봉지 주고 그 대중산 그 안내서 이런 것도 주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시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벌써 사람을 탁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다. 먼저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무슨 체질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만.